اینکه نظرت در مورد دختر خارجی و یا دختر ایرانی چیه؟ تو کره گرونی هست یا نه؟ شنیدم میگن کره جهنمی، کره کشورشون دوست ندارن. آیا مردم عادی هم مردا آرایش میکنن یا نه؟ سلام، من مریم هستم که در مورد زندگیم داخل کره جنوبی براتون ویدیو درست میکنم. من داخل اینستاگرام یه استوری گذاشتم و ازتون خواستم که سوالایی که از یه کره‌ای دارید رو برام بفرستید و الان میخوام از یونسه اوپا این سوالایی که برام فرستادید رو بپرسم. اولین سوالی که خیلی برام فرستاده بودید در مورد قیمتای غذاها مثلا کلا خونه اینا داخل کره بود، اینکه گرونی در کره به چه معنایی است؟일단 옷값 같은 경우는 뭐 명품을 사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거의 크게 부담 없으니까 옷도 당연히 별로 안 들고, 왜냐면 한국에 막 자체 브랜드들도 많고 경쟁이 많다 보니까 옷은 되게 싸게 사기면 엄청 싸게 살 수 있어요. 음식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땅이 좀 작다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이를 먹는다. 근데 오이가 갑자기 막 많이 안 나고 오이 엄청 비싸고. 아 맞아 파도 있잖아요. 파 최근에 파가 너무 비싸더라고. 파 너무 비싸가지고 그 샤이니 키도 자기 집에서 막 파 키우고. 맞아 파텍 한다고. 파테크 그렇게 가끔씩 식재료가 엄청 비쌀 때가 있는데 과일이 많이 비싸더라고. 과일이 엄청 비싸. 과일을 마음껏 먹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어서 과일이랑 빵이 좀 많이 비싼 거. 맞아. 그게 좀 아쉽고. 교통은 어때? 교통은 이제 기름은 아무래도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니까 기름은 좀 비싼 편인데, 근데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대중교통 타면은 거의 뭐 교통비가 아예 안 드는 수준이지. 근데 그래서 자가용 끄는 거랑 대중교통 타는 거랑 엄청 그 차이가 크지, 비용 차이. 맞아. 그러면 집 생각해 봤을 때 월세, 전세 이런 매매? 집은 최근에 엄청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답이 없어. 그냥 말하고 싶지도 않아. 아니 어떤 나라는 똑같을 것 같아. 이란도 땅이 엄청 넓잖아? 그래도 집값이 엄청 비싸. 지금은 40년 동안 돈 모아야 할 수 있어. 거의 그럼 사고 죽는 거네? 만약에 이제 25세 취직한다는 치고 그러면은 40년은 65세 이제 퇴직할 때 좀 집을 살 수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퇴직금 받고 그러니까 빚이 없다고 가정하면. 아 그럼 미리 대출 받고 이제 사고. 아 그럼 다 갚는 것까지 다 했을 때. 월세는 보통 월급의 4분의 1을 내지. 내가 서울에 살려고. 4분의 1? 평균을 봤을 때. 근데 보통 한국 사람의 기존의 월급이 어느 정도 돼? 그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럼 내가 나중에 인터넷 찾아서 이렇게 넣을게. 아, 아야 코레야 از کشورشون راضی هستن یا نه؟ من شنیدم میگن کره جهنمی. 아야 این به معنی اینه که کره کشورشون دوست ندارن یا دوست دارن؟ 집값 때문에 애를 못 낳아. 서울에 집에서 한 40년이 걸린다 치면은 그러니까 남자 혼자 벌었을 때 두 명이 벌면 20년이 되니까 두 명이서 계속 돈을 벌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여자가 계속 일을 하려면은 애를 낳기가 힘들단 말이야 되게. 왜냐면 애 낳고 키우고 하면은 일을 거의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를 못 낳는 거지. 일도 되게 옛날에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법적으로 조금 개선이 돼서 맞아 요즘은 더 괜찮아지고 조금 나아졌는데 요즘에도 심한 데는 많지. 근데 그만큼 사람 많이 안 뽑아도. 아 맞아. 이게 그러면 계속 한국에 그래도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 그냥 솔직히 한국에 살고 싶은 거 같아요. 라면이랑 떡볶이 좋아서. 그럼 네. 음식 때문이다? 음식 때문인 거랑 가족 때문이지. 그거 의료. 의료? 뭐 메디컬적인 부분에서 되게 잘 되어 있고 솔직히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빠르고 지하철도 좋고 이런 게 엄청 장점이 많은데. 그런 것도 장점이 있긴 있지. 한국이 돈이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야. 맞아. 엄청 편하거든. 다 좁고 배달도 잘 되고 편하긴 엄청 편해. 장점이 더 많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
많다. 아가르 두스타리 케 베예 케슈바르 디게 모하자랏 코니 코돈 케슈바르 엔테카브 코니? 아 그럼 나는 무조건 몰디브 가지. 몰디브로 이민을 한다고? 어. 거기서 살기 편할 것 같다고? 아 그럼 도시도 있고 휴양지도 있는 데로. 거기 라면 없어. 라면에 돈 엄청 많다 했잖아. 아니 아니 그렇게는 말고 그냥 나처럼 유학 갔잖아. 자기도 아, 만약에 유학 가서 어디 살려고 일하고 살. 아, 일해야 돼? 어 해야지. 아 그러면은 그냥 한국에 있어. 아니 굳이 이제 가야 된다면. 굳이 아 다른 누가 다른 나라 골라야 돼? 그러면 캐나다가 좋지 않아? 캐나다가 되게 좋다는데. 맞아 맞아. 나도 캐나다 제일 좋아해. 그러면 나중에 우리 캐나다 가자. 아 네. نظر در مورد آرایش کردن آیدل مرد کره‌ای چیه؟ و آیا مردم عادی هم مردا آرایش میکنن یا نه؟ اگه میکنن در چه حد؟ خود نظر مردم های کره‌ای در مورد اونه که آرایش میکنن چیه؟ در حاضر ایلبان جو هنده همینه بی بی کریم جنگو بارانه جنگو بی بی کریم؟ جاتی جنگو اپسنه جنگو سان کریم گم شیشی کریم دیگه هنده 그런 거는 이제 많이들 요즘 하거든. 옛날에 그것도 안 발랐는데 눈화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맞아. 많이 신경을 쓰진 않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특이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 아 여자들도 화장하는 남자 좋아하나? 남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알기로 그냥 딱 깔끔하게 약간 비비크림 바르고 눈썹정리 같은 거 눈썹정리 하고 그 정도만 약간 색조 아, 이런 건 안 좋아하지? 어, 색조는 안 좋아. 맞아, 색조를 안 좋아하고 입술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야. 약간 생기가 도는 립밤 바르는 정도? 립스틱 말고 립밤. 근데 요즘 이제 남자 립밤도 조금만 색조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조금. 그러니까 그 조금 들어가 있는 건 약간 비비드하게 보이는 거잖아. 그 정도만 있는 거고. 나는 보면 상관없는데 그냥 그 사람의 만족이지. 그런데 만약에 내 남친이 한다 하면 진짜 싫을 것 같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 확실한 건 선호하진 않아. 이게 나자를 در مورد دختر خارجی و یا دختر ایرانی چیه؟ مثلا وقتی دختر خارجی رو می‌بینی تو خیابون چه فکری می‌کنی؟ 지역에 따라 달라. 서울은 이제 외국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 안 하지. 왜냐면 나는 이제 서울이 아니고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때는 외국인 여자나 외국인 사람 자체를 보면은 좀 신기하고 막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그냥 외국인들이 또 워낙 많은 것 같아서 코로나 전에 더 많았고 막 외국인 지나간다 해서 막 외국인이랑 더 쳐다보고 그러잖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쳐다보기도 하고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맞아. 지하철에서 아저씨들이 나한테 말 걸어. 그게 좋지는 않지 사실. 그게 맞는 건 아니야. 한국도 이제 점점. 근데 괴롭히는 정도는 없었어. 근데 자기가 이제 한국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남 어떤 사람은 귀찮은데 말 걸면은 싫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전체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약간 이란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그 중동. 중동. 미들리스트. 미들리스트 그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 괜히 그 일단 이슬람 문화기도 하고 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진짜? 왜냐면 그쪽에 이제 테러한 그런 맞아. 단체들도 있는 거잖아. 아니 이란에 테러 그룹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중동이니까 이제 맞아. 거기서 이제 세분화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자기가 안 해. 나는 이제 알지. 자기 나 만나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면 내가 이제 같이 전에, 얘기하니까? 만나기 전에 몰랐지. 아 이란에도 테러 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한국 남자 자기 말고 이제 한국 남자들이 모슬림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이미지야? 일단 히잡 있는 거는 좀 많이 없지. 그 히잡 있는 사람 자체가 보기도 힘들고 조금 이상하게 보나?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쓴다? 시담이 있는 건 아무래도 좀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 특히 여름에 이럴 때 덥겠다 약간 이런 거 답답하겠다. 그냥 같이 다니다 조금 또 신경을 많이 쓰이니까 약간 남의 시선이 좀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만약에 한국 남자가 이제 외국인 여자랑 결혼을 하려면 아니면 반대로
그 한국인 여잔데 외국인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해. 그러면 부모님들이 원래 어떻게 생각해? 일단 처음에 당황을 하겠지. 그냥 한국 사람, 한국이 그렇게 막 인종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당황을 하겠지.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그 국제결혼 같은 거 하니까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자기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도 처음에 당황을 했지. 당황했지. 지금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다. امروز به سوالاتتون که تو اینستاگرام ازم پرسیدین با یونسه جواب دادم و امیدوارم که جواب سوالاتون رو گرفته باشید. تا ویدیوی بعدی خدافظ. سابسکرایب یادتون نره.